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수성구 지금 모명제 쪽에 나와 있습니다. 1코스 형제봉길에서 걸어가는 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두사충입니다. 두사충은 계산동, 경산감려원, 대명동, 모명제, 현재봉, 고전서당 등 다양한 곳에서 두사충 인물이라는 곳 이야기가 내려오는데요. 시성 두보의 후손으로 1592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 이영손과 함께 조선의 원군원 수륙지의 주사입니다. 풍수지리사상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조선인으로 된 그런 역사를 이곳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모명제 쪽에는 이렇게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또 한국 종토 사상을 또 체험해보기도 하고 문화도 체험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작은 건축물인데요. 이 안에 뭐 비석이라든가 이런 걸 놔둬가지고 바른 생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인물, 그렇게 이렇게 하사한 그런 겁니다.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 겹처마 팔짝 기와집입니다.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있고요.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텐마를 두었습니다. 모명제라 하는 것은 고유의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어 보냈다는 한시가 새겨져 있는 대청기둥, 중무공의 칠대손이 삼도수군 통제사 이인수가 비문을 지은 신도비와 명나라에서 가져온 청석으로 다듬은 두 점의 문인상이 있습니다. 뒷산 현재봉 기슭에는 두사충의 묘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대가 두사충의 후손이 산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음성 해설도 QR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또 해설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종종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면 이 기둥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시를 보냈다는 것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시가 이순신 장군과 두사충에 정을 나타내는, 우정을 나타내는 그런 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서 또 사진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대구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청량 나오는 명당으로 대구 상업중심지 되어서 그의 풍수 지리 사상을 조금 한번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그 후에는 또 대명동, 뭐 계산동, 네, 이렇고요. 대명동도, 네, 부자 동네였죠. 네. 그래서 곳곳에 두사충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시내 저기 어디야 양녕시 쪽에 들어가면 또 두사충 이런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서로 술잔을 이렇게 하면서 조선인과 명나라 사람의 우정을 나타내는 네 진짜 뜻깊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그의 흔적을 잠시 이렇게 좀 둘러보기도 하고 또 이쪽에는 또 걷는 길이 있거든요. 네, 걸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촌역이나 담티역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티역이나 만촌역에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구에 사신다면 이곳에 오셔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셔 역사 공부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걸어보시면서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렸고요. 다음번에도 디투레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